미술계에 보면요, 여러 부류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념 미술,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작품보다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작가의 아이디어, 즉 그 개념을 중시하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미술의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 익숙한 그러한 미술 작품들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아주 기상천외한 그러한 작품들도 꽤나 많이 전시가 됩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저의 사촌 여동생이 이 개념 미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언젠가 그 작품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계룡산에 있는 무당의 입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놓는, 그게 뭐 나름대로 뭐 연계하고 현실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뭐 그런 의미를,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여간 좀 이상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촌 여동생의 남동생, 저의 사촌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요즘에 누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 좀 미친 것 같아요. 우리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반응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개념 미술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의 전시회를 관람을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또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참나무, 오크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나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 한 컵이에요. 물 한 컵. 예, 종이, 유리 이렇게 쟁반 위에 이렇게 물 한 컵이 있는데 이거 참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을 줘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걸 컨셉으로 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나무로 보니까 저게 참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작품을 이렇게 앞에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무도 저 작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참나무야?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다들요,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거는 참나무야, 참나무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받아들이고 막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우겨넣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체 왜 저건 참나무가 아닌데 참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은, 혹여나 저 작품의 작가가 세계적인 개념 미술의 대부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주는 권위 때문에 우리가 혹시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제 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번져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생각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니 그 물컵을 참나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납득과 이해가 안 돼도 우겨놓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심지어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의 주제죠.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음을 그분의 부활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러므로 죄를 청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죄의 용서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속으로 그 말이 돼?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유명인으로부터 무명인까지 온 세상은 부활에 관한 반발과 부인으로 광범위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가 어찌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그 부활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넘기면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고 순교했던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남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게 살고 쉬운 대로 살고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떠다니며 살면, 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믿음 지킨다고 고생고생했습니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 없다? 완전 헛고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대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신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합니다. 유독 크리스찬들만 거부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요 왕이 되신다. 아, 이 고백을 하니까요,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박해 가운데 떨어집니까? 재산을 박탈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축출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완전히 그 당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 검투사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며 결국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가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모든 것,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근데 부활이 없다. 이게 얼마나 허황됩니까? 얼마나 이거는요, 진짜 물거품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되는 겁니다. 바울 당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다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거기는 처형입니다. 지금도 수용소에 2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짐승보다 못한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합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센터에 의하면 매 6분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시간 예배드리잖아요. 6명, 7명이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년이면 9만 명이 순교하고 10년 동안 90만 명이 순교했다라고 이 센터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크고 작은 핍박받고 정말 인생 피곤한 일들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 예수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그야말로 이건 뭐 황당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었나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요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농사제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제도가 이렇게 얽혀있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농사가 잘 지어져서 추수 때가 되면 가장 첫 곡식 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단, 첫 열매가 앞으로 거둘 모든 농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1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크리스찬, 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죄 용서받은 자들의 부활 역시도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반드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유치하지만 그런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 좀 이게 애들 말처럼 좀 유치하고 좀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두 기둥이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보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변증가가 아닙니까? 신학자이자 성경학자요, 설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설득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한 가지 듭니다. 씨앗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볼품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있고 아름다움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과나무가 됩니다. 달콤한 사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것은 아름드리 밤나무가 됩니다. 맛있는 밤을
매년 수백 개씩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어떤 것은 벚나무가 됩니다. 봄마다 아름다운 벚꽃을 피우고 꽃비를 내리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벚꽃 엔딩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별것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요 미래가 담겨 있고 그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천국에서 완전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전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찬란한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 답답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에 참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몸도 그렇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쑤시고 염증 생기고 아프고 그냥 힘들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승리자로 영생을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안에는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야말로 이 두 개가 비교 불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죠. 함께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의 찬란한 미래, 이건 현재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씨앗은 먼저 땅에 심겨져야죠. 덮여져야죠. 일종의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첫날 씨앗 여기다 아무리 한 묶음 놔봤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혀 죽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진정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고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죽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현재와는 비교 불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말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처럼 겨우내 바짝 말라 이파리 다 떨구고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들이 그 가지마다 그 그냥 연두색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정말 그림 같은 그렇게 그 꽃잎들을 그리고 그 이파리들을 여러분 쏟아내는 걸 보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우리의 부활도 저와 같을 것 같다. 저렇게 되겠지.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고 가슴 뛰고 영광스러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고 죽는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셨다. 우리는 살고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으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이 목사님은 초점 맞춰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내 지다가 마지막에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둔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재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아무리 골 많이 먹고 아무리 상대방이 안타를 많이 치고 뭐 그냥 하여튼 홈베이스를 여러 번 밟았다고 해서 막 가슴이 쫄라든가요? 아니요. 이미 미래를 알기 때문에 9회 말에 역전 만루 홈런을 우리 팀이 때려가지고 그냥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쫄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인생이 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고 아픔과 어려움이 답답한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역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께서요 천재거든요. 20대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리면서 아 요거 멋진 말, 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 요걸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이분이 부활을 묵상하며 쓴 거예요. 사랑하는 약혼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기록했던 그 글들이, 그래서 약혼녀에게 보냈던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고 은혜 받는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부활에 신앙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참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40일을 아침 금식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딱 되는 마지막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부활절 아침에 금식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비몽사몽 간에 환상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커다란 유리로 만든 수조인데 거기에 그냥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막 소름 돋는 뱀들이요 우글우글하게 서로 꼬여가지고 막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밖에서 수조 안으로 물이 확 들어옵니다. 그 물이 닿는 순간순간마다 이 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수조에 물이 차고 뱀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기를, 아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부활주일 아침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그 부활주일에 경험했던 그 감격,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때부터 담대해질 수 있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입니다. 죽음은요, 절망 끝, 피리어드, 딱 점 찍고 끝이에요. 아니, 죽음은 죽는 거죠. 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어떨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참 시간이 빨라요.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저혈압이 무섭더라고요. 저혈압이, 이 저혈압이 되니까요, 아무리 병원에서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냥 약을 쓰고 해도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말단까지.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발가락이 다 죽어버리고 시커멓게 되고,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는 연탄째 부스러지듯이 이게 다 부스러진다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이게 무슨 비참함입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간 농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게 번져가면서 장 전체를 막 썩게 만들고, 그래서 막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잘라내고, 나으면 되는데 이게 또 더 번져가고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 장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나중에는 이 대를요, 이걸 꿰매지를 못해요. 또 열어서 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폐혈증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의 과정, 약 한 달 넘어의 그 과정 속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제 마음 속에 아들인데, 외아들인데 그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어떤 분들은, 아니 대부분의 분들이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90몇 세, 요즘에는 대부분 90몇 세 여자분들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아니 왜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그것도 교회 위에서 헌신한다고 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지가 생겨가지고 원통함이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손가락질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마음에는 요 한 톨의 원망이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비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신음과 비참함이 있어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부활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함께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등 두드려주면서 믿음에서 남 싸움 잘 싸웠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기뻐하고 즐길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원통함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비웃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마귀가 친 절망의 도체 꼼짝없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가 첫 열매됨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수록 더더욱 부활 소망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